안녕하세요, 잼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호인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는 주제입니다. 수비 연습을 할 때 오른손일 경우 오른발이 나가면서 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빼서 수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란히 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치님들께서 레슨을 가르쳐 주실 때는 오른발을 앞으로 디디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나 레슨을 받았을 때는 수비할 때는 항상 오른발을 디디면서 연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배운 것처럼 공이 오면 내가 들어가면서 공을 치려고 수비를 하다 보면 너무 공을 맞추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대 선수가 국제 경기를 하는 영상을 많이 보니,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뒤로 빼서 수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용대 선수를 따라 하다 보니 오른발을 뒤로 뺐을 경우 이만큼의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수비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따라 하다 보니 수비의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대 선수의 영상을 자세히 보다 보니 조금 유리한 언더, 그러니까 많이 빼거나 낮게 언더하거나 아니면 아주 높게 언더해서 엔드라인 끝까지 공을 올렸을 때는 이용대 선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른발을 앞에다 두고 공격적인 수비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수카물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앞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수비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카물조 선수가 오른발을 앞으로 들어가면서 수비하는 경우에는 되게 공격 전환이 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용대 선수보다는 수비에서는 실수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카무조 선수도 불리한 상황에서는 오른발을 뒤로 빼거나 나란히 하면서 수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상황별로 잘하기 위한 수비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빼면 조금이라도 공을 오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맞추는 구간이 뒤쪽에서 맞기 때문에 상대가 그 공의 길을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수비를 실수 없이 이어가는 데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격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발이 들어가서 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치는 수비는 정확하게 공을 맞춘다면 쉽게 공격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상대와의 거리가 아무래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비 실책이 많이 나오는 것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언더가 높고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에는 오른발을 앞으로 디디면서 공격적인 수비 자세를 잡고, 언더가 조금이라도 짧거나 뭔가 불리한 수비 포지션일 때에는 공격적인 수비 자세보다는 좀 더 방어적인 수비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습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비 자세에서 공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이 잘 맞는다면 오른발이 나가면서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른발이 나가면서 공을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다면 제자리에서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코치님들도 제자리에서 어느 정도 맞추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맞추면 오른발을 나가면서 연습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연습에 대한 추천을 좀 드리자면, 수비 연습은 푸싱 리시브만큼 진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른발을 디드면서도 푸싱 리시브 연습하시고 제자리에서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배드민턴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수비의 견고함이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언더 수비, 드라이브 수비, 커트 수비, 모든 수비의 기본은 안정된 자세에서 있습니다. 오늘 수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비 연습 많이 하셔서 배드민턴을 좀 즐겁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EMTV 시청자 화이팅! 오케이.